구글 드라이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왼쪽 하단에 크롬북에서 누르시면요. 보통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. 구글 드라이브가 있죠. 누르시면 됩니다. 드라이브.구글.com으로 로그인하셔도 되고요. 아, 크롬북의 경우는 로그인을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. 보통 내 드라이브를 많이 쓰게 됩니다. 내 드라이브라 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 컴퓨터의 폴더처럼 되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폴더별로 학년에서 있는 일들 성적표도 여기서 만들고요. 우선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룸 저는 이 폴더를 정해놨습니다. 폴더를 만드실 때는 이 안에다가 이런 데 안에다가 새로 만들기 왼쪽에 있습니다. 누르면 폴더도 만들 수 있고요. 파일 업로드 할 수 있고 문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더보기 누르면은 설문지기는 다양하게 다 만들 수 있죠. 저 같은 경우에 폴더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. 연습이라고 폴더를 만들면 폴더가 연습 폴더가 생겨 있습니다. 연습 폴더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 폴더죠. 빈 폴더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문서를 만들겠습니다. 구글 문서를 누르면 이제 문서가 만들어집니다. 자, 문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합니다. 똑같이 문서 만들기를 한글이나 워드나 다 똑같이 하게 됩니다. 삽입 기능에 가서 표를 꾸미실 때는 위에 있는 메뉴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. 특별히 요거 점점점에 더보기를 가보니까 배경 색상이 있습니다. 배경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 네, 됐죠? 정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. 표 속성 안에 가운데 세로 정렬이 되겠습니다. 제목이 제목 없는 문서죠? 선택하면 딱 누르면 교무회의록 요 첫 페이지에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.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.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그 링크가 있는 이 사용자 이 같은 G Suite for Education에 있는 사람들만 쓰게 할 거냐 아니면 더보기를 눌러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할 거냐 링크가 모든 웹 사용자에게 이거를 공유할 거냐 보통 이런 회의록은 교내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G Suite for Education을 쓰는 링크가 있는 모든 이 사용자에게 사용하고 보기만 할 겁니까? 아니죠. 각자 쓰게 해야겠죠. 댓글? 아닙니다. 네, 수정 가능. 이러면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. 같은 회의록을 저장 누르겠습니다. 구글에서 가장 좋은 게 이 협업 기능입니다. 링크 복사를 누르고요. 그러면 이 주소만 완료하면은 방금 받았던 그 주소만 공유하면 됩니다. 공지사항 만들기 누른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 요거 구글 드라이브 버튼이죠. 누르면 방금 전에 했던 가장 최근에 했던 교무 회의록이 최근 문서함에 교무에 있습니다.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니까 더 낫겠죠? 네, 올리기. 이 교무 회의록이 준비가 됩니다.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보이십니까? 여기 커서가 예, 제가 여기서 쓰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여기랑 두 개를 띄워놨잖아요.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 창에서 서로가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.